2079년 미래의 지구는 센트로스라 불리는 외계 문명과 45년 동안 전쟁 중입니다. 지구 정복만이 목적인 센트로스. 인류는 외계인의 빈번한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마다 실드돔을 설치하여 철저하게 방어했는데, 그러나 돔의 보호를 받지 못한 도시 외곽의 빈민가는 폐허가 되어 갔습니다. 특수무기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스펜서. 3년간의 연구 끝에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And our faith. I work for the ESA. I'm Major Hathaway. 스펜서는 지구방위대 소속 해서웨이의 뜬금없는 공격을 받는데, 스펜서 올럼 was a genius. Not Spencer Olam. 스펜서에게 스펜서가 아니라고 말하는 해서웨이. Using humanoid robots. 지구에 잠입한 센트로스 스파이를 잡아낸 지구방위대는 스파이에게서 그들의 메시지를 가로채 해독하는 데 성공하고, 암호화된 메시지 안에는 인간 DNA로 만들어진 복제인간을 지구인들 사이로 침투시키려는 계략, 그리고 스펜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센트로스의 복제인간은 기존 인간의 모든 기억마저 복제가 가능했죠. 이미 스펜서를 죽이고 스펜서로 복제했다고 믿는 해서웨이와 자신이 복제인간일 리 없다는 스펜서. Humans targeted for murder and then replication. Evolved from synthetic DNA. It seems to have no idea what it is. I'm telling you, my name is Jack Star! Why did you make a mistake? 지구 방위대에 잡힌 복제 인간의 몸속에서 발견된 폭탄. You're not close enough to your target. Right now you're just a useless. Please tell him it's me. Please help me. 동료 어느 누구도 스펜서가 평범한 인간이란 걸 믿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Gentlemen, let's get started. 결국 해서웨이에 의해 잔인하게 해부될 상황에 처한 스펜서. 억울하게 외계인으로 몰려 가만히 해부당할 수 없던 스펜서는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와 돔 밖 빈민가로 향합니다. 한 건물에 숨어드는 스펜서와 그런 스펜서를 쫓아 빈민가까지 추적해온 해서웨이. 위치가 발각된 스펜서는 달아나기 시작하는데 괴한에 의해 납치당하고 맙니다. 레이더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스펜서. 그를 붙잡아온 사람은 반정부 시위대의 케일. 정부 사람들이 스펜서를 쫓는 걸 본 케일은 스펜서를 넘겨 돈을 챙길 목적으로 스펜서를 납치해 왔습니다. 그런 케일에게 스펜서는 오히려 협상을 제안합니다. 열악한 환경이 그들에게 필요한 의약용품을 구해주기로 한 스펜서. He's gonna need a knockout. I don't have that much. 스펜서는 다시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 몸에 심어져 있는 인식 장치를 제거합니다. 꺼낸 인식표를 챙겨 케일과 함께 도움으로 향하는 스펜서. 그들은 스펜서의 와이프가 근무 중인 병원으로 향합니다. 스펜서의 진짜 목적은 와이프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3년 전에 진행했던 자신의 신체 검사 기록과 현재 자신의 상태와 비교하여 자신이 복제인간이 아니란 걸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진짜 복제인간이라면 무언가 다른 점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 스펜서. 그러나 이미 병원 주위는 해서웨이를 비롯한 군 병력들이 병원 주위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해서웨이를 발견하자 그에게로 다가가는 스펜서. 해서웨이와 접촉한 순간 통제센터에서 스펜서의 위치가 표시되는데 자신의 몸에서 빼낸 인식장치를 해서웨이의 주머니에 넣어버린 스펜서. 해서웨이와 병력들은 엄한 해서웨이 주위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지키던 병력이 빠지는 틈을 이용해 병원으로 들어가는 스펜서와 케일. Only now would I call this a good day. 케일은 사람들을 치료할 약품을 챙기기 시작하고 스펜서는 자신의 3년 전 검사 기록을 찾기 시작합니다. 스펜서의 존재를 눈치챈 해서웨이. 자신의 검사 기록을 들고 검사실을 찾은 스펜서는 의사를 협박하여 자신의 신체 검사를 진행합니다. Where is she? She left with the ESA maybe half hour ago. 검사를 진행 중이던 기계는 갑자기 작동 오류가 발생하고 검사실 안으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칩니다. 해서웨이가 병원에 들이닥쳤지만 이미 스펜서는 병원을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인간이란 걸 밝힐 방법이 없어져 자포자기에 빠진 스펜서. 그때 대형 산불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는데 산불이 난 곳은 불이 나기 바로 직전 와이프와 함께 다녀온 캠핑장. 뜬금없는 화재가 의심스러운 스펜서는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몰래 캠핑장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Listen to me. All I ask is that you. 지구로 잠입을 시도하는 센터루스의 우주선이 추락하여 불이 난 것이라고 생각한 스펜서는 추락한 우주선 내부에서 외계인의 시체를 찾아내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 합니다. 마야, I know you're afraid. I know what they told you. The ship crashed. You see, that's what caused the fire. They miscalculated. The Centauri never got to me. I don't know what to believe. 그러나 그때 와이프를 미행하던 군인들이 그곳을 덮치는데 깊은 숲속으로 도망치는 스펜서. 그곳에서 스펜서가 생각했던 우주선의 잔해를 발견합니다. 이제 외계인의 시체를 찾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일만 남았습니다. We gotta find the body. We gotta find the pilot. Call her! Spencer! You listen to me. Cryptography had it wrong. 암호 해독의 오류로 인해 스펜서를 잘못 지목했던 지구방위대. 그리고 우주선의 내부에서 발견된 건 와이프의 시체였습니다. 달아나는 스펜서의 와이프를 죽여버리고만 해서웨이. 우주선에선 또 한 구의 시체가 발견되는데
자신조차도 자신이 인포인지 인지 못하는 진심으로 억울해하는 임포스터. 심지어 같은 인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선량한 시민인지 누가 인포인지 전혀 알 길이 없죠. 그저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처럼 생활하다 목표에 접근하여 자폭하는 임포스터. 나 자신조차 내 존재를 평범한 시민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포로 지목한다면 무엇으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내가 인포인 걸 알아도 인포로 지목당하면 그렇게 억울해하는데, 억울해하면 안 되는데 억울할 수밖에 없는 영화 임포스터 소개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화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영조이었습니다. You knew him? I'd like to think so.